멍지대학묘 최고장수견 12살 아미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도 아직 저 아기 강아지처럼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우리 언니예요. 언니가 서울로 대학을 가버리고 나서 입맛도 없어지고 언니가 너무 보고 싶고 그랬더니 엄마가 서울에 있는 언니한테 데려다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언니랑 둘이 살고 있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비록 언니가 학교 가면 혼자 기다려야 하지만 괜찮아요. 언니가 저를 위해서 금방 집으로 돌아와 주거든요. 얼마 전에는 언니가 학교 간 사이에 책상 위에 있던 초콜릿을 먹었어요. 언니가 오자마자 당황하더니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주사도 받고 약도 먹고 너무 힘들었는데 저 때문에 언니가 많이 우는 걸 보고 미안했어요. 언니, 나 이제 괜찮아. 제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언니가 제가 아플까봐 더 걱정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까맸던 코도 점점 하얗게 변하는 걸 보니 나이를 먹고 있긴 한가 봐요. 그래도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씩씩하게 언니 옆에 있잖아. 언니랑 오래오래 함께 할게. 사랑해. 멍지대학묘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주인공. 대박 귀여운 대박이에요. 저는 올해 2월 동물병원에서 지내다가 지금의 따뜻한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집에서 13년 동안이나 살고 있는 강아지 해피영화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무서웠어요.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하고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해피영이 저를 동생처럼 잘 대해줘서 지금은 잠도 같이 자고 장난도 같이 치고 저한테 가장 좋은 친구예요. 제가 해피 영화랑 노는 거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일은 아빠랑 노는 거예요. 아빠는 너무 재밌고 배도 푹신푹신해요. 제가 푹신푹신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아빠 배 다음으로 푹신푹신한 이 소파에서 자고 난답니다. 헤헤. 아침이 오면 세수를 열심히 하고 TV도 보고 장난 조금 치다가 보면 또 잠이 와요. 그럴 땐 아빠한테 안아달라고 애교 부리면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저는 참 사랑받는 고양이 같아요. 이 집에 오게 되고 우리 가족들을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에요. 지금까지 대박 행복한 대박이었습니다.